지난해 1월 한 대학병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던 여의사가 당직실에서 제초제를 마신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놀랍게도 라식 수술. 여의사가 라식 수술의 결과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뉴스에 세간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정작 유가족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난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밝히는 걸 안 좋아라 할 거예요, 유족들이. 그 당시도 취재 요청이 겁나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딸이 떠난 지 1년. 지난 1월 취재진을 만난 부모는 조심스럽게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전 그대로 정리된 딸의 방. 고 지영경 씨는 부모에겐 아들처럼 의지했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로 자신의 꿈이었던 소아과 의사 자격증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라식 수술을 예약하고 오던 날, 부모는 걱정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평소 건조증이 심하고 눈이 예민해 염증도 잦았던 딸이 걱정돼 부모는 수술 당일 함께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라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따님이 이렇게 라식을 하면은 며칠만 있으면은 정상 이런 활동 생활을 할 수 있고 한 달이 되면 완전히 좋아지니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한테는 말을 안 했거든요. 수술이 끝난 뒤 병원이 측정한 교정 시력은 1.0.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지영경 씨는 수술 직후부터 힘들어했고 죽기 열흘 전에 새로 안경까지 맞췄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수가 거의 없는 난시용 고안경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 병원에서 이렇게 잘 됐다고만 하고 기다리라기만 한다 그거예요. 피로수가 뭐 5kg가 빠졌다고 하면 내가 어째서 그렇게 피로수가 빠지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지현경 씨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시력 검사를 했을 때 보통 뭐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나은 시력이 나왔거든요. 예. 차트 볼 때 흔들린다고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간호사냐니까 아니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사람에 따라 조금 덜 붉은데 차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나온 것은 본인의 느낌이 적은 거지 않습니까? 기계는 거짓말을 못 치니까 기계를 해서 눈 글자의 상태랑 다 찍어가지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0.9, 2.0 쫙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시력인데 그게 차라리 이유가 되겠느냐? 수술 한 달 만에 그녀는 결국 극약을 마셨습니다. 시술병원이 건넨 자료에는 한 달간 6번 병원을 찾아가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고 눈물샘을 막는 수술을 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말하는 거랑 그런 걸 다 이렇게 녹취를 해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필을 저희들이 쓰게 했거든요. 당시 죽음을 앞에 두고 지영경 씨가 쓴 메모입니다. 물체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고 의사로서 꼭 필요한 기관 삽입과 혈액 채취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상을 적은 뒤 불과 8시간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있을 때 본인이 썼어요. 너가 그렇게 한 게 누구 때문이야 모르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막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적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한 달이면 참아 그냥 그랬겠죠. 야. 그런데 한 달이 돼도 안 되고 또 병원 여기는 이제 한 달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나오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전공이 따는 기간인데 의사가 시력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작용이라고 말을 쓰면 안 되죠. 증상이죠.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치료 과정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이제
어떻게 느꼈냐 해서 사람에 따라 틀리고 근데 여름엔 몇 사람 물어봤을 때 이게 죽을 건이 되냐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냉장 수술보다 안 되는 수술이 라직 수술입니다. 더 안 되는 수술이고 단지 이거는 성형 수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유방학대 수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이 단 10여 분의 수술로 고통 없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술 라식. 이 한동안 라식에 관한 체험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우리 눈의 표면인 각막의 앞부분을 뚜껑으로 잘라낸 뒤에 이 레이저로 각막 내부를 깎아서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이 업계가 추정하는 이 라식 수술 환자는 한 해에 무려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앞서 보신 지현경 씨는 수술 후에 이 의사로서 기본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력 교정술입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된 바로 이 라식 열풍 뒤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3살 된 아이를 둔 주부 김모 씨. 한창 재롱을 부리는 아이와 함께 행복해야 할 시간이지만 부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2003년 수술받은 눈이 문제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특수 하드렌즈를 끼고 생활해야 합니다. 렌즈를 빼셨는데 왜 빼신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오래 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뺐는데요. 많이 쓰라래요. 렌즈를 빼고 나면 일상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씻으면서 흘린 쌀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김 씨. 그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젠 책 한 권 읽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그녀의 시력은 1.0이었습니다. 직후에는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뭐 안경 벗고 산다는 게 진짜 뭐 10년 한 20년 가까이 쓰다가 그걸 벗었는데 너무 좋죠. 김 씨의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수술 후 2년이 지난 2005년 겨울. 점차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어느 날 계량기의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량기 보시고 아셨던 거예요? 예. 아예 안 보였어요. 아예? 예. 무슨 지금 어디까지 보이세요? 여기 한자인가 이게? 한자? 이게 한자예요? 맞아요? 한글이 아니고 뭐 한문으로 보이세요? 한자는 같은데 번져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문으로 보이신 거예요? 한자로? 예. 아니요, 한글입니다. 예? 한글이에요, 한글. 한자 아니요? 예, 한자 아니에요. 동해라고 쓴 한글이에요. 응?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김 씨의 병명은 각막 확장증. 답답한 것은 현재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각막 이식을 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있잖아요. 더 나빠질지 이대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좋아질 수 좋아지진 않을 거죠. 저 라식 수술 후에 극히 일부에서지만 각막 확장증이 생기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우리 눈은 대단히 높은 압력을 유지합니다. 각막이 심하게 약해질 경우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각막 앞부분이 돌출되며 생기는 병이 각막 확장증입니다.
이 각막의 두께가 이렇게 이것의 두께가 약 0.55mm 즉 550미크론 정도 되는데 이게 라식의 경우는 겉에 160을 이렇게 떼내고 속을 파고 덮는데 이 덮었을 때 이게 수술 전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조직이 그 수압을 견딘다고 본다. 그걸 못 견디고 이게 약간 밖으로 돌출되는 수가 있다. 각막 확장증이라 그런다. 렌즈를 맞추기 위해 석 달에 한 번 서울을 오가며 지난 2년을 보낸 김 씨. 부부는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결혼해서 3년 살았어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고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더 몰라서. 친정 아버지가 저 결혼 이제 제가 오래됐거든요. 안경 쓰고 한 지가 오래돼서 결혼해서는 편하게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수술을 해주셨는데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누가 수술해요? 이렇게 될 줄 알면 그렇지 않나요? 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수진 씨의 상태는 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진단을 받기 전 이미 염증으로 고생을 반복해 하루 8시간만 렌즈를 끼도록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고 각막 두께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셨어요. 각막 두께가 얇아서 난시가 조금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제 시력이 0.8mm나 0.9 정도 나올 거래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앞이 보인다는 게 이제 너무 좋았죠. 그러나 시력은 점차 떨어져 6개월이 지난 뒤엔 안경을 써야 했고 다시 1년이 되자 안경을 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경으로도 교정이 안 되니까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물어봤는데 그분의 저기 말씀하시는 건 딱 한마디였어요. 괜찮다는 거. 쟤는 괜찮대요. 저는 너무 힘든데. 어느 날 눈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서둘러 큰 병원에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 4년 만인 2003년 원추각막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이제 의심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나는 원망도 하지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을 물어내라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정확하게 눈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실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는데 요즘 안과 사이트에선 원추각막 전문인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김수진 씨가 수술한 병원도 있습니다. 뒤늦게 본 병원 진료 기록에는 이미 증상이 진행 중인 기준치 이하의 각막 두께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인을 몰라 고통받던 당시 병원이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도 숨겨왔다고 판단한 김 씨는 현재 병원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최신 의료 장비를 통해 김수진 씨의 현재 눈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자 곧바로 원추각막 추정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이제부터는 김수진 씨에게 보이는 상태 그대로 영상이 재현됩니다. 알파벳 E자입니다. 안경 벗은 상태에서 이제 보이는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그 안경 교정 처방을 했을 때 이제 보이는 이미지가 됩니다.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김순 씨 눈에 보이는 이자입니다. 원추각막이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100% 그것은 이러한 병이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원추각막은 진행성 병이고 치료법은 없고 계속 돌출되고 돌출되다 보면 이게 파열되고 파열되면 실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원추각막이라는 걸 진단을 딱 받고 나서는 아, 나 이제 실명하겠구나. 일단 앞도 안 보이고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때가 가장 힘들었죠.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좀 미래가 안 보였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도 하고. 눈에 문제가 생긴 지도 벌써 6년. 김순희 씨 역시 3년 전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루 8시간밖에 렌즈를 낄 수 없는 상태에선 직장 생활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었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주위에도 그런 수술을 통해서 뭐 잘 다니시는 분도 계셨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물건 볼 때도 이렇게 보시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면 이 정도에도 볼 텐데 이 정도 오셔서 그냥 가까운 그 물건도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거 좀 많이 안타까웠죠. 그런 모습이. 수업 중인 아이들을 보며 아쉬움에 발을 떼지 못하는 김수진 씨. 라식 수술 후 시작된 병이 그녀의 삶을 바꾼 셈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환자라 그랬죠? 네, 그 링크된 의사는 전혀 없고요. 피로가 한통 오니까 라식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계속 수술한 사람도 수천 명이 돼요. 이런 환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사로 이야기하세요. 병원 측이 보내온 곳은 법정 제출령 답변서. 김 씨의 병이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질에 의한 것이기에 청구소송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명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각막의 두께. 김수진 씨는 수술 전 470미크론으로 이미 얇은 편이었습니다. 각막이 얇았기 때문에 레이저로 깎는 양을 적게 잡아 당시 가이드라인이었던 250미크론을 기었다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사람들은 뭐 사춘기쯤 뭐 시작이 돼서 20대에 막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압이 약하니까 이렇게 돌출되는 병이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살 넘어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수술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뭐 원추각막이 생길 건데 수술해 자기가 수술하고 나서 재수없게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전혀 각막 자체가 얇은데 그런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고 저에게 선택권도 전혀 주지 않았고 각막이 얇은데 깎아놨으니까 안압이 약해지는 건 정말 100%거든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국내 4대밖에 없다는 각막 단층 촬영 장비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키도 보면 뚜껑 부위가 얼마냐? 되게 한 200 가까이. 많이 좀. 160 미크론만 잘라냈다는 병원 측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잘라낸 각막 두께는 217 미크론. 결국 김순 씨에게 남은 각막의 두께는 표준에 훨씬 못 미치는 196 미크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기계가 그 당시 기계는 이게 깎이면서 숭덩하고 깊이 깎이는 경우였어요. 이게 유격이죠. 근데 지금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밑에 뒤쪽에 있는 부위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예, 이 대부분의 각막 확장증은 이 각막이 원래 얇은 사람이나 아니면 각막을 많이 깎아내야 하는 고도근시자에게 이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결국 의사가 철저한 사전 검사를 통해서 걸러냈어야 할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려서 생긴 부작용인 셈입니다. 이런 의사의 말만 믿고 이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 최소한의 책임도 외면하는 병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라식 부작용 피해자들이 처한 우리 의료계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인 김모 씨는 라식 수술 당시 희귀한 진균 감염으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쪽 눈 전혀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예. 3년 전 수술을 받고 돌아온 직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고 나서 바로 눈이
이 시린 증세가 바로 왔어요. 시리고 눈물 나고 따끔따끔하고 빨갛고 뭐지 이렇게 돼가지고서 와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네 쪽에서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각막 세척을 했지만 결국 재발했고 원인균을 찾지 못한 채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올 때부터 거의 그러니까는 실명 상태였어요. 이런저런 시술을 한 다음에 각막에 이제 구멍이 생겨가지고서 각막 이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막 이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각막 이식을 했는데도 눈이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깨끗한 왼쪽 눈과는 달리 오른쪽은 실명한 상황. 현재 재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뭐 더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심해지고 하면은 안구 적출을 할 수도 있다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밖에는 뭐 방법이 없대요. 다른 수술도 뭐 안 되고. 안구 적출이요? 네. 아이 눈을 없애고 뭐 의안을 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 김 씨가 교정 수술을 받기로 결심할 당시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고 수술한 병원의 태도도 역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치료비를 다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치료비를 자기가 다 내줄 듯이 하더니만 이제 금액이 커지고 와이프가 완전히 시력 잃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이후 2년을 끈 소송 끝에 김 씨가 받은 금액은 고작 700만 원. 그 돈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것일 뿐 라식 수술 과정에서 생긴 감염에 대한 병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판결도 보셨지만 저희 보고 의사 과실을 밝혀내라는데 저희가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라식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라식으로 인한 부작용인데 그 이제 의사의 과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다 떠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니 뭐 병원비니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니까 그게 준쪽은 문제를 봤을 때는 라식은 이만큼을 뜯어내고 여길 깎고 근데 그 와중에 균이 들어간단 말이야 두꺼운 게 다시 덮여요 근데 여기 혈관이 없잖아요 까만자에는 그게 들었다 놓으면 그 속에 따뜻하고 영양분 많고 혈관이 되면 거기 백혈구 이런 것들이 균을 죽이는 놈들이 있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이런 데 기어들어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죽을 놈들이 여기서는 한결에 치는 확률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시력교정수술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은 가장 입증하기 힘든 내용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식수술의 부작용이 문제라는 것도 한쪽 눈이 시력이 상실했을 때 맥브라이드 표상 시력 상실했을 때 맥브라이드 표상 노동 상실률이 24%예요. 시력을 상실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라식 수술 부작용을 보면 시력을 상실할 양쪽 눈을 상실할 정도의 고통과 실생활을 못 하는데 전혀 폐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노동 상실률이 없어요. 노동 상실률이 없으면 손해 배상이 없어요. 그 사이 김 씨 부부는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과 치료 과정에서 쓰는 약물 때문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각서를 쓰고 얻은 아이입니다. 부부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비 1천만 원도 김 씨 부부가 감당한 상태입니다. 향후 치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눈물샘 이런 게 다 막혀가지고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뭐 평생 살면서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돼야 되고 억울한 거는 저희가 그냥 믿고 가서 수술했는데 아무 제도 없이 그냥 저 돈 잃은 게 그렇죠. 근데 저는 희귀한 또 케이스고 하니까 뭐
안식수술 하면은 나처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는 말을 못 해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를 보고서 많이 접더라고요. 1989년 국내에 들어온 1세대 시력교정술은 엑시머 레이저. 라식은 각막 상피를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기정수술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된 2세대 시력교정술로 1994년 국내에 처음 보급되었습니다. 엑시머 레이저와는 달리 통증이 없고 수술 다음 날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인지 1998년 미국 FDA 승인이 나기에 앞서 국내 라식 열풍이 불었습니다. 반면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 보호원의 접수 사례가 유일합니다. 이 중 2002년 석 달간의 전화 조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부작용을 상담한 이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눈부심. 다음은 각막 표면이 불규칙하게 깎이며 생기는 부정 난시 현상과 안구 건조 등의 순이었습니다. 6년 전 라식 수술을 한 박모 씨가 제일 힘든 것도 눈부심, 특히 야간 주행이었습니다. 서지니까 모델이신 분이 차선을 가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고 오는 경우에는 차선을 완전히 가려버릴 수 있다면. 눈부심이 심해 미국 출장 중에 중앙선을 침범할 뻔했다는 박 씨. 동공이 수술 부위보다 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산란되고 특히 밤이 되면 동공이 확장돼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현재 운전을 포기했다는 그는 병원 측으로부터 사전 검사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나가더라고요. 그 야간에 그 동공을 축소시켜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실패를 했어요. 자기들이 검사를 빠뜨린 부분이 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그 동공 크기 검사하는 게 없었거든요. 2000년 당시 소보원 조사의 자문을 맡았던 주청기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돌출 혹은 각막 확장증 같은 경우에는 그 혹시 라식 후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연구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남은 각막 그 두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각막 두께가 얇으면 그런 것이 온다고 돼 있죠. 그러나 맨 처음에 우리 초창기 했을 때는 그런 데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발표도 안 됐었고. 그게 알려진 게 어느 정도 됐나요? 그게 알려진 게 한 4, 5년 정도 됐죠. 그전에는 사실 모르고 이제 많이 시술을 그전에는 예, 그리고 모르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죠. 맨 처음에 200 마이크로미터면 괜찮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250 마이크로로 됐다가 250에서 지금 거의 300에 가까운 정도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각막 두께가 얇은 경우와 많은 양을 제거해야만 하는 고도 근시자들. 사실은 엑시머 레이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엑시머 레이저에 대한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아픈 것만 빼놓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말 흥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라식이라는 거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그것을 믿고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먼저 성급하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는 잘 인식을 못한 점이 있었고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이 이제 좀 서서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한 것을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유럽에서 한 결과도 보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생 빈도가 우리나라보다 적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남의 데이터를 남의 결과를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다음에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었죠. 절대 수술을 받아서는 안 될 유전 질환도 발견됐습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의 잠재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혼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상처가 날 경우 혼탁은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의 빈도는 뭐 한 1,700명당 하나일 수도 있고 만 명당 뭐 아까 5.54명 정도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이게 눈에 자극을 받으면 이게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엑시머나 라섹이나 라식인 경우에는 눈의 중심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거니까 그 후에 특히 라식 후에 이제 이게 확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지나갔다가 나간 자리거든요. 칼날 지나간 자리 이제 생긴 이렇게 빨갛게 예. 예. 칼날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 레이저를 쳤죠. 그죠? 보통 이런 데서 상처를 받아봐야 이렇게 찍 상처 받으면 여기가 좀 흉이 좀 더 지겠죠. 하얀 점이 생기겠죠. 근데 라식은 전반적으로 확 긁어버리는 거니까 또는 엑시머나다 보는 정확한 중심을 상태로 6mm를 해결하는 거니까 고기가 딱 생기죠. 요선 요 한 점 요거예요. 문제는 사전 발견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은공 교수가 지금까지 시술한 각막 이상증 환자는 73명. 현재 카이스트 이상현 교수팀과 함께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는 DNA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높인 기계와 기술이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약물 하나로 안전성을 배로 높이는 데 성공한 시술도 나와 있습니다. 3, 4년, 5, 6년 전엔 거의 100명 수술하면 99명이 라식이었죠. 예전에 한 90명 정도 라식이 10% 엑시머나 라식이었고 지금은 어떠냐면 강남권에 있는 보면 라식을 하는 데는 또 거의 없어요. 많이 또 라식 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거든요. 더 이상의 합병증이 없다고 소개되는 기술과 기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라식 이후에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런 예시를 여러 가지를 놓고 라식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했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떤 병원에서는요 저한테 그냥 내가 걸렸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어차피 이제 부작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부작용이다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예. 당신은 1%에 걸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1%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그냥 살아라. 이 라식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라식 수술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에 하나라도 라식 수술 부작용의 피해자가 되는 순간 진단부터 소송까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앞서 본 한 주부의 경우도 무려 6곳의 병원을 돌았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가 왜 각막 확장증에 걸렸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라식 피해 소송의 근거가 될까 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셈입니다. 결국 라식 수술의 피해자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 작은 병원. 더만 의인 하드삭 박사가 이끄는 이곳은 라식 부작용 전문 병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날아오는 의뢰들. 이들은 이미 서너 명의 의사를 거친 환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드삭 박사는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심리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y're scared. They're very scared. There's a whole emotional side to losing your vision. If someone has an accident, something happens to their vision, they have an infection or something, they can deal with that easier because it seems like an act of God. But this is a little different because they've had surgery and they're angry. And they're just, and then they want answers and they want people to help them and there's no one really available. 그동안의 전문 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렌즈 등으로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That we know that your instruments may say one thing, but the patient says something else. So who do you believe? I believe the patient. They're telling me they don't see well. I certainly believe it. Just because the instrumentation doesn't reveal it. In fact, I think the instrumentation does reveal it. I think that people just aren't taking enough time to look at the instrumentation and say, here's the error, here's the problem. 라식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술을 받은 미국인은 약 400만 명. 2년 전 라식 피해 보상으로 사상 최대인 70억 원 소송을 이끈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I represented a young man who was very bright and was working on Wall Street as an investment banker who had surgery in 2000 and lost his vision and his career as a result. He could no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3 or an 8 on a financial page. A job that he described should have taken him 6 hours to do, took him 3 days to do. 마크 시퍼는 라식 수술을 받은 뒤 결국 각막 이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집도이였습니다. So in his case, there was a topography, there was a map. It was irregular. It showed that he had a particular condition called keratoconus. And the doctor basically admitted that he did not recall having looked at the map before the surgery. It was a simple case where the doctor was too busy. He had done more than 10 surgeries that day. 대상 금액 중 400만 불은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자였던 피해자의 직업 보상이었고 나머지 300만 불은 수술 후 그가 겪어온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So a young man 30 years old could have another 4 operations over the course of his lifetime, and we also know with each subsequent operation the risks of failure go up. So based on his pain and suffering, based on the 4 operations, based on the description of how this affected his life in daily living terms, the jury awarded approximately $3 million. 그러나 모두가 소송에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기사였던 돔은 1998년 수술을 받은 부작용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를 위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This will tell me where. 문제는 미숫가루 태어난 그의 각막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강행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소송에서 졌지만 세 명의 전문의들이 상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Most people are losing the lawsuits because the courts don't know about the laser casualties. They can't sit there and like to anybody else I seem normal, okay? Just because I seem normal doesn't mean I can't see normally. 당시 도매 재판에 나섰던 의사 중 하나인 셜츠 박사는 라식 분야에서 여러 차례 베스트 닥터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We did it right eye last week, I guess, right? Or a couple days ago. 1999년부터 라식 수술을 시작한 그는 어느 환자에게나 한 번에 한쪽씩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I think it's just because there's a very small risk from the surgery, I don't like to do both eyes the same day. The second thing that you learn is you learn how his eye responds to the laser. The laser is very accurate on what it does if we're doing like a piece of plastic. So if we take a piece of plastic and cut the laser to -3, we can do 100 in a row, they'll all be -3. The problem is the human eye is not a piece of plastic. Every eye heals a little bit differently. 미국 FDA는 부작용 발생 시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라식의 옹호론자이긴 하지만 그도 안전을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urgery is done properly. The patient is for the most part going to do very well. It's a highly successful surgery. It's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surgery we've ever had. But it doesn't mean there aren't patients out there that have bad results. And what I'm saying is most of those patients that have bad results probably shouldn't have had the surgery. So from a patient standpoint, it's extremely important to find a surgeon who's very qualified and is interested in their results.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300여 개. 이는 개원의 5분의 1에 육박하며 370여 대의 기계가 가동 중입니다. 그러나 정작 라식을 비롯한 교정 수술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연도별로도 내가 줄 수 있어요. 아니 보통 얘기하는 게 한 15만 명? 여태까지 한 사람이요? 1년에도 그만큼 옵니다.
근데 그 맹명을 하고 있는지를 섣불리 주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세무조사 때문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식약청의 의뢰로 지난해 의료용 레이저 기기에 사후 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려다 중단했습니다. 후보로 선정된 병원들 대부분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 정도예요. 이게 알루미늄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거 훨씬 약하겠죠. 의사님들이나 전문업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항상 최상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측정표준, 측정법, 시험검사법,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이 갖추어진다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죠. 시력교정용 레이저의 등급은 가장 높은 위험도 4등급입니다. 2002년 라식 부작용에 대한 소보원 보고서는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수술 전 설명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미 FDA는 환자와 의료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 우리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 수입해서 유통까지는 식품의 안전청이 책임을 지고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은 병원 관리하에 들어가서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다른 모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말하면 수술을 들어가는데 무슨 검사까지 할 것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은 의뢰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건 보건복지부 상황. 그렇습니다. 예. 라식 수술의 경우에요.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항들인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쪽이라도 말아보셔야 되겠죠? 뭐죠? 안과 전문의사님들이 모여있는 것으로요. 안과 학회라든가 그런 쪽이요. 과연 현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환자와 소송 중인 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사전검사는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라식 검사 받아보신 거예요? 네. 저희는 다른 수술은 많이 안 해요. 일반 환자들은 없습니다. 눈두동수술만 하고 애 환자만 있어요. 수술에서 궁금하죠? 부작용 같은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해서 상담을 받은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있다라겠죠. 대신 역으로 치명적이냐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치명적이 있진 않아요. 미세한 부작용은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제 원장님 사모님도 하셨는데. 아 진짜? 우리 직원인데. 제 조카도 4명 했는데. 신병원다든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무리여도 그게 나와요 여기가. 여기 했을 때 그래서 실명으로는 못하죠. 우리도 술 못하죠. 아 실명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들이 가는 곳은 시술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공부하지만 정작 진단에 필요한 각막 지형도를 준비한 이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소송보다 더 절실한 것은 의학적 도움입니다. 로 인해서 사실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들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나 의료계에서도 같이 해야 돼 줘야 돼 이런 어떤 책임이 아닐까. 올해 27살인 최모 씨는 역시 라식 수술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2001년 군 입대를 앞두고 시술을 받은 최 씨. 제대 후 학교로 돌아와 받은 성적표는 학점이. F학점이었습니다. 제대 학점이 공부하는 게 힘들 정도인가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공부를 안 해도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공부를 할 그런 염두를 못하는 실정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 그를 괴롭히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안통입니다. 안구가 뒤로 이렇게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그러한 통증이 있으면서 눈 옆으로 관자놀이, 그 다음에 윗부분, 뒤통수까지
통증이 오거든요. 그러지 고통이 없을 때는 그럼 언제인가요? 없을 때는 그냥 잠이 들었을 그때 당시만. 벌써 6년째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최 씨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과상 검사 결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다른 문제다. 뭐 신경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는지 아니면 신경과나 뭐 내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봐라. MRI라든지 뭐 CT라든지 난 뭐 혈압검사, 종합검사 뭐 심지어 뭐 위장, 내시경까지 다 받아봤는데. 최 씨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 정확한 진단입니다. 수술 전후 촬영한 최 씨의 각막 지용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이 과도하게 깎여 나간 수술. 거기에 너무 많이 깎인 각막은 재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예, 약간 이쪽이 조금 이상하죠? 예, 예. 이쪽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몇 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쪽 각막 절편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치우쳐서 깎였다든지. 원인을 아는 것은 해답을 찾는 시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시력은 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보상을 하고 또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기구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의료 피해 보상 기구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게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런 기구가 되면 의사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내자고요. 외국처럼. 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혜택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 1월 31일 이날은 지영경 씨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딸의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을 차린 부모는 병원을 찾아가 항의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험한 일도 당해야 했습니다. 딸이 떠난 1년은 생전에 그토록 딸이 원했던 천주교에 귀의하며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기보다는 딸의 억울함을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는 어머니. 사랑하는 막내 딸 영경아, 어디 가서 깨알 같은 채 보느라 눈이 많이 나빠. 안경 안 쓰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눈을 수술을 하고 혼자 고민하였을 때 우리 가족은 무엇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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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도 고통을 말하지 못했던 딸의 외로움에 어머니는 또 눈물이 납니다. 딸이 마지막 희생자이길 어머니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환자들이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철저한 사전 검사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아니면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비해 라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부작용의 피해자를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또 의사들도 라식 수술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이 갖는 라식 수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눈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이 극소수의 부작용의 가능성도 가볍게 보지 않는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